있는 미국 IT 업체가 화웨이 거래 중단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것은 어쩌면 이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리는 상황으로 이제 도움이 됐죠. 트럼프 정책이 오히려 삼성한테는 반사익을 얻는 기대가 커졌다. 특히 이제 상무부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어서 오세요. 도마다짱님도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인텔,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 마이크론, 코보 등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도 또 난리 났죠. 자, 이렇게 상무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제 또 완화를 시켜줬죠. 뭐죠? 90일 동안 왜요?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종전 화웨이 스마트폰의 소프트 업데이트를 가능케 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이게 90일짜리 8월 19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면서 나스닥하고 지금 코스피 저 뭐죠? 다우지수가 지금 반등을 해줬었고요. 어제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금 반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지 합의를 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예, 그 많은 수익을 포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이 지난번에 최후의 수단이 하나가 갖고 있던 것이 국채를 미국 국채를 10년물을 파는 쪽으로 갔었죠. 그래도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죠? 중국이 이제 또 하나 카드를 들이댄 것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희토류라는 것은 스마트폰 전기 모터, 컴퓨터, 상업용 비행기 녹색 기술, 또 이제 스마트 폭탄, 표적 레이저, 그죠?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야간 투시경, 전투기 엔진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 세계 매장량이 중국이 아마 4대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에 90%를 수출하면 30% 정도를 미국이 아마 수입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하죠. 그러니까 이걸 당장 막아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미국에선 제2의 또 카드를 들이대는 것이 그러면 미국에다 많이 수출하는 드론을 갖다가 미국 사용 금지. 뭐이 드론 사용 금지라면 중국이 뭐 10조를 날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번에 그또 드론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한다. 중국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더 드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발전한 나라고 그렇죠. 뭐 북경에서 저기 남경까지 내려가는데 드론을 타고 예, 날아가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그런 것이 서로 이권 다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투자자니까 거기에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 S10이 더 많이 팔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야 그렇게 되면 화웨이폰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만약 구글에서 OS를 제공하지 않 퀄컴에서 OS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불편하니까 전부 안 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참 굉장한 거죠. 매출액 달성이 뭐 2조 얼마였는데 그저 갑자기 2조가 아니라 뭐 얼마? 엄청나죠? 예, 그런데 갑자기 반토막이 뭐예요? 3분의 1 토막으로 줄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미중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 반사적으로 이익이 커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커질 수밖에 없는 수혜주를 여러분은 들고 가셨나요?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잽싸게 그것을 더 많이 사라. 제가 그랬습니다. 더 많이 사라. 더 많이 사라고 그랬더니 진짜
더 많이 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다.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산다? 예,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걸 사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걸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워낙 뭐 올라가도 많지요. 그죠? 그런데 누굴 사면 대박이 났을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삼성전자 납품하는, 그러면 갤럭시 S10이 최소한도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려면 카메라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카메라 부품 업체가 난리가 났겠죠. 또 하나, 그거를 납품하는, 만들고 있는, 그저 회로 기판을 만드는 역시 PCB 회사가 상당히 많이 갔겠죠.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예. 파트론. 아, 지금 무섭죠? 이게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삼성전자를 왜 사요? 아, 그럼 또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산,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 산 사람 또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상하다고.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부품회사 사라고 제가 끊임없이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그건 안 해요. 자꾸만 삼성전자에 목매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또 신고가잖아요. 시장 조정해? 나 그거 아는 바 없어. 이러잖아요. 그럼 얘하고 같이 가는 게 누구예요? 대덕? 전자. 자, 한번 보세요. 얘들 왜 그런 거예요? 역사적 고점 넘어가고 신고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나 보유했다, 3번. 안 보였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가르쳐줘도 자꾸 테마에 몰려댕겨. 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테마로 몰려가요. 테마는 갔다가 급등했다 급락해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면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급등 먹는다고 여러분 부자 못 돼요. 테마 따라다니고 못 따라다니고 여러분이 진짜 돈 볼까요? 잘못 벌어요, 거의.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매수해서, 야, 아, 삼성전자 가지도 않는데 얘는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얼마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 우리 유리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신고가를 가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48%가 났습니다. 그럼 이게 11월 달인데, 11월 달도 여기죠, 그죠? 우리 여기서 지금 50%가 넘었는데, 지금. 수익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예? 자꾸만 삼성전자에 목매가지고, 여기서, 그죠? 11월 달 이건 뭐요? 아무것도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돈 버는 게 없어요. 야,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종목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파트너는 지금 얼마나 갔나요? 이게? 아니, 11월 달부터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예? 파트너 나간 게 114%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 목매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삼성전자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삼성전자 살때 여러분들이 템플턴은 하이닉스를 샀고, 그죠? 거기다가 원익 IPS를 샀어요. 왜 그랬을까? 아, 이 멋지죠. 아우, 대덕전자 오늘 난리 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도 신났지. 제발 좀 사라, 제발. 더 사, 더 사. 제가. 제발 좀 사라, 더 사라. 왜 그럴까요? 돈이 커지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 또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요. 산 사람이 없나 보네. 아무도 쳐다만 보고 안 샀어. 템플턴 방에 진작 왔어야 되는데,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2년 전에 제 방에 있었대요. 3개월 공부하고 나갔대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또 전문가를 다섯 사람을 거쳐서 왔대요. 갔더니 맨날 급등기였다 7,500을 까먹었대요. 제 방에 와가지고, 아, 왜 그때 생각을 못하고 또다시,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예, 다른 사이트에 있다가 엑스원을 찾아갖고 오셔서,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하락장에도 수익 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더보기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진짜 수익을 냈는가? 예. 여기 보시면, 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보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있잖아요. 벌써 900만 원본 사람도 있고요. 그죠? 여기, 이분이 공부한 적이 과거에 있다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럼 한 분은, 지금 제 방에 있는 분은, 정확히 액수는 모르는데, 지금, 요즘 바쁘신지 못 들어왔어요. 매일매일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지 어제 하루 못 들어왔는데, 제가 계좌 좀 보나, 아마 꽤 많이 수익 난 거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가기 전에 파트론이 본인 얘기로는 여기서 왔을 때 전문가님, 나 2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더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아마 거의 3천만 원 벌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계좌가 오면,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제가 끊임없이 예, 유튜브에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죠? 유튜브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서 그럼 얘만 가냐? 같이 카메라 종목이 누구예요? MC 넥스. 그죠? 또 옵트론텍. 예? 옵트론텍.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파워 로직스. 누가 제일 세냐? 파워로직스도 올라가네요? 누가 제일 세냐? 야, 파트론 증표 무섭다. 돈이 그걸 샀어야 되는데. 참,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그걸 안 사고 정치 테마주, 우리 유료원도 이런 걸 만지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증권가에서 정치 테마주 또 꿈틀대갖고 투자자들 그냥 여기 몰려가지고 뭐 유시민이가 무슨 정계복귀해서 다시 대통령 출마할 것 같다. 내가, 아, 저는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뭐, 그, 유시민 테마주가 또 갑자기 뭐, 보혜양주, 창의 에터널, 뭐, 또 이낙연, 뭐, 그죠? 이낙연 총리가 또 테마주로 특수건설, 한국선,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돈 법니까? 돈안 벌려요. 거기다가 또 황기현 테마주라 그래갖고, 뭐, 그냥 한창재지, 인터엠, 송은, 우리 유료원도, 그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무슨 뭐 인터엠하고 그죠? 환기원 테마주라고 인터엠하고 또 뭐죠? 성문전자 예 그다음에 또 뭐요? 한번 보시죠. 예 성문전자 또 하나 또 에스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추천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그랬다가 있죠. 들어갔다가 상한가 먹는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있죠. 5억을 날렸어 5억을. 그래서 그냥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었대요. 왜 그런 걸 뭐라고 왜 만져? 왜 만져? 왜 테마에 그냥 목매요? 정치 테마가 여러분 돈을 무진장 벌어줍니까? 좋은 기업을 사서 동업하면 진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식이에요? 꿈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또 이재명 또뭐 1심에서 무죄 판결 났다고 이재명 테마가 뭐또 날라갔죠. 에이텍, 그죠? 솔직히, 에이텍은요, 저는 테마 신경도 안 쓰고 돈을 버는 게 우린 어디서 사보자. 이게 올라갔던 거예요. 테마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쫓아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토탈소프트, 뭐, 프리엠스, 동신건설, 또 이재명 테마가 또 난리 나고, 뭐, 황교안 테마가 어떻게 됐고, 뭐, 대학 동문이니까 뭐, 날라가. 아니, 기업이 돈 벌면 상관없어요. 돈을 버는 기업이면 바닥에서 이렇게 안갈때 매수했더니 올려주더라. 그러면 잘라 먹었다. 이런 거는 저는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급등 나가는 걸 따라가서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급등 나가는 걸 따라가서 뭘 먹겠다고 쫓아갔다가 물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손실 나고 그냥 끙끙 앓고 그런다는 거죠. 테마 따라 댕겨서 여러분 부자 됩니까? 그런 거안 됩니다.
그죠? 정치 테마들은 뭐 아주 그래서 뭐 단타쟁이들 맨날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동업자라면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테마주를 먹어서 돈못 봅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또세 번째 갑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 선포식을 어제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그죠? 어제 오송지구에 가서 충북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3대 중점 육성 사업이 첫 번째 작년에 발표했던 그죠? 뭐였죠? 예. 포트폴리오 어서 오세요.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3대 중점 육성 사업으로다가 작년에 수소 전기차가 일단 한번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가 그때가 이제 또 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뭘 발표했냐면 바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얼마? 예,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선포식을 또 했죠. 그죠? 비전 선포식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뭐죠? 바이오 헬스 어제 발표한 바이오 헬스 산업에다가 또다시 연간 바이오 빅데이터에다가 연간 4조원씩 투자한다고 일자리 창출 30만 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도 바이오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바이오 종목을 살 때는 기술 수출에다 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에 대해서 압니까? 제가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기업이 R&D 비용에 대해서 전에는 그것을 자산 처리하는 바람에 3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거냐면 R&D 비용에 대해서 자산 처리가 아니고 비용 처리라는데 조금은 비용 처리를 전부 하다가 완화시켜줬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용 처리하다가 만약에 자본 잠식이 된다든지 그러면 상장 폐지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죠? 돈은 많이 들고 임상 실험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그 기업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 안타까운 사실들은 많이 벌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그것이 엄청나게 이제 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가치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기술이 얼마나 이것이 나한테 이 기업이 가서 진짜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건안 하다가 꼭대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예, 네이처셀을 보면 어디 가서 사죠? 여기 가서 사요. 여기 가서 더갈 거라고 여기 가서 꼭대기 가서 사요. 이게 잠깐 올라가는 기분만 좋았지. 그 다음에 이게 뭐요? 90% 떨어지고 그래서 82% 떨어지고 다시 본전 찾으려면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조금도 안 사요. 그냥 500만 원 사서 아유 뭐 이러면 다시 또 바닥에서 또 사지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좋은데 있는 대로 몰빵을 갖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몰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언제 복구가 될 거냐고요. 여기 가서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여기서 사면 좋은데 또 이렇게 올라갔다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싸다고 또 사요, 참.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생각은 안 해요. 깎아주면 그냥 싸다고 얼른 가서 사요. 아, 이게 6만 4천 원 가던데 지금 3만 원뿐이 안 가. 너무 싸잖아. 아, 그거는 명품이나 사는 거지. 주식은 그렇게 사면 큰일 나요. 명품은 100만 원 가는 걸 50만 원 할인해주면 사볼만 하지. 그죠? 주식은 100만 원 가는 게 50만 원 가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식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상한가를 주면, 뒤에서도 상한가 줄 거라고 여기 가서 또 뒤따 사요.
아까 봤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또 상한가를 줘도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뒤에서 이거 또 상한가 줄 거라고 사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는 거예요. 아니,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그죠? 여기선 안 사. 죽으러 올라가서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더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코피 터지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예, 바이오 헬스 핵심 전략. 그럼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한번 볼까요? 모르겠어요. 또. 네, 덕분이님 어서 오시고요. 거기다가, 뭐예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오늘 올라갔나? 자, 제가 유튜브에다도 같이, 우리 유리원하고 한번 같이 사보시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사보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또 올라가네요. 템플턴의 식구는 어제 샀으니까 오늘 수익이 났죠, 그죠?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공개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여기도 왕창 사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술이 있고 돈도 좀 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묻어보자.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사서. 그죠? 이게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잘 모르는데 왜 거기다가 몰빵을 해야 돼요?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죠?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자,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광객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대요. 그죠? 상당히 많이 늘었대요. 지금 이번 4월 달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여러분이 뭘 사야 될까요? 그죠? 뭘 사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관광객이 작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항공편 증가로 35% 증가. 지난번에 중국과의 항공협정을 했는데, 141로, 아, 무슨 말입니까? 141로만 하다가, 항공협정 하면서 141로를 폐지시켰죠. 아, 무슨 얘기냐? 상하이행.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상하이행을 간다. 그러면, 대한항공 하나만 갔었는데, 지금은 141로를 폐지시켰죠.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갈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항공기 증가로 항공편 35% 증가했다. 일 관광객 골드, 그러다가 또36% 증가했으니까 여러분의 수혜주를 뭘지 고민해보자. 가나? 모르겠습니다. 가나? 그럼 뭐가 갈까요? 아시아나 항공은 안 샀습니다. 자, 제주항공 가나요? 네, 제주항공이 오늘 반등해줬네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 예. 못 올라갔네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옛날부터 우리 유리원들한테 사지 못하게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금호그룹이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렸었고, 이미 금호타이어스도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려서, 금호그룹 자체의 종목을 사지 말자. 제가 그렇게 했던 종목인데, 이거 한번 지난번에 매각된다 쳐도 한번 올라갔었죠. 이거 먹기 위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오늘 지수를 한번 약간 보고 할까요? 네. 지수가 오늘 좀 조정했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이 많이 듣는 얘기, 어떤 분이 지난번에 금요일날 유튜브 방송한테 전문가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 뭐 지수가 뭐 L자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뭐 환율은 1200까지 갈 거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전문가가 주장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L자형으로 간다는 것은 주가가 60일을 끌어내리면 60일이 이렇게 끌어내리면 그죠? 60일 끌어내리면 주가는 역시 들락날락하면서 L자형으로 가서 합쳐지면 가더라. 일주월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역시 그랬으니까 60일 떨어지니까 역시도 얘도 이렇게 하다가 가겠죠. 그랬더니 아,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환율은 보니까 그럼 1200이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전고점이겠죠. 그랬더니 아, 그런 겁니까? 예, 전고점 가볼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 같나요? 예. 원달러 이제 꺾였네요, 좀. 그죠? 이게 지금 얼마죠? 왜 이렇게 됐냐? 잠깐만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종가가 1192원쯤 떨어졌네, 그죠? 자, 그러면 전고점이 어디입니까? 전고점이, 그죠? 이게 1200인가요? 예, 1210입니다, 종가.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겠지, 뭐. 예,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냐? 그건 모른다. 추측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예상을 할 뿐이다. 예상은. 또 어떤 분은 뭐또 요즘에 와가지고 뭐, 아, 시장이 폭락해서, 그죠? 뭐 이게 뭐 종합지수가 1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1800 동안 최저점이죠?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뭐 코스닥은 570포인트까지 빠진다. 당장 주식 팔고 도망가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니, 시장은 이렇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아, 시장은 이렇게 빠지는데, 그죠? 빠지고 있는데. 아, 여러분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 템플턴에 싣고 사고 있는 종목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수는 빠져서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얘는 우상향하는데 다 팔고 도망가라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런 걸 믿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살라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주식이 뭘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그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작은 돈으로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식시장뿐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은 은행 갖다 놓고 돈 법니까? 그 이자 몇푼 받아갖고 돈 벌어요? 주식 솔로몬이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났나 보네요.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하면 뭐, 주식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앞에서는 주식 강의를 들이따 놓고 뒤에서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템플턴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하면서도 우리, 그죠, 조카나 뭐, 아들 녀석이나 그죠? 친척이나. 저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본주의 사대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단타에서 여러분이 무진장 돈을 벌겠다? 그죠? 아, 물론 기술이 좋아서 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모르면 무조건 공부해야 주시장은 이겨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부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빨리 부자 되려고 갔더니 빨리 부자가 되든가요? 오히려 더안 되죠. 더 까먹죠. 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투자자들한테 돈이 빨려서 현명한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는 이기기 어려운 장이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잖아요. 공부하는 돈 뺏겨. 그 어려운 거.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돈을 뺏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공부하는 거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만 가냐면 주식 투자하면 그저 떼돈을 보는 생각을 갖게 되거나 또는 주식을 샀다가 아프고 힘들고 조정들어서 아프면 대번에 본전만 오면 잘라버립니다. 본전 오고 주식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돈을 봅니까? 주가가 떨어지다가 본전이 왔으면 주식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사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익 매물이라는 거예요. 목까지. 가는 종목을 댕강 잘라서. 그죠? 가는 종목은 댕강 잘라서 못 가게 만드니까 수익을 다 제한시켜버리고, 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죠? 내가 팔면 올라가, 왼수 같은 주식. 내가 주식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아주 주식 얘기만 해봐라, 아주.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할 테니까. 이렇게 안티로 돌아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게 뭐냐? 모멘텀이 있고, 장래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꿈이 있는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뉴스, 재료, 그죠? 주가가 오를 만한 동기나 이유 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수급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수급이 최우선인가요? 수급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재료도 있을 수 있고, 호재도 있을 거고, 악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 재료라는 게 촉매니까 촉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당연히, 꿈이 있는 주식의 수익성과 성장성이잖아요. 기업이 잘 돈을 벌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재료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놔주고 올라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업이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내느냐가 이 주식이 오래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삼성전자가 주식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급이 들어와서요? 그럼 수급에 영향을 준게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거죠. 단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작아지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수급만 봐야 된다. 뭐만 봐야 된다.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주가에 다 반영됐다. 과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진짜 급등 상한가 먹고서 부자 될까요? 부자 되기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그러면 하나만 보자. 그럼 파트론이 왜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간단하죠? 얘가 실적이 부진한데도 지 혼자, 그죠? 차트로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실적이 엉망인데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혜윤이도 본전 와서 팔았어, 저런. 그러니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본전 오면 이 기업에 봐요. 본전이 오면 이 기업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떨어지다가 본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전이 왔다는 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사야 되지, 왜 팔아?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의원이 했던 일을 한번 볼게요. 대번에 이릅니다. 여기서 6개월 전에 샀습니다. 그죠? 딱 여기 오니까, 제 방에 이제 오셨는데, 이때. 그죠? 전문가님. 본전 왔는데 팔아요? 아, 6개월 동안 안 가가지고 속상했는데요. 본전 왔어요, 이제. 팔까요? 아, 뭘 팔아요? 더 사야지. 아, 더 사요? 나못 사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사요. 아, 그래도 뭐요?
도사, 제발 좀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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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니까 이제 전무관님 더 살까요? 이게 올라간 거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거든. 이게 미래가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 안 보이는데. 아, 전무관님, 나 본전 왔는데 잘라요? 아, 이 본전 왔어요. 전무관님, 6개월 만에 본전 왔는데 팔까요, 말까요? 아니, 본전 하려고 주식했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팔아요? 그랬더니. 아, 본전 아니 왜 팔아요?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더 사! 그랬더니 아, 더 사요? 아, 더 사야지.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서 더 산대. 여기서 더 사라고 그럴 땐못 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수익이 이만큼 깔아서 아, 전문가님 수익 깔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아이고, 참.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래서 다 돈을 잃는 거예요. 아, 이해님도 이게 떨어져가지고 갈때 여기서 더 샀어야지. 아, 7,500원에 샀으면 어디서 산 거예요? 7,000원. 여기서 사신 거예요, 또? 그럼, 예? 아, 여기서 살을, 여기서 사면, 여기서 시큰 제가 보여줬는데, 왜 여기서는 안 사고, 여기서 사냐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 수두룩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안 사. 그랬다가 저만큼 올라가면 그때서야, 야, 저거 더 가겠구나. 그래서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 거지. 사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사고요. 그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든 단기 시세에 빠지면, 부실주나 급등주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회복불량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맨날 단타하다가, 이제 질러! 질러! 어떻게 돼요? 질러다가 물리면 이제 와장창 나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차곡차곡차곡 볼다가, 그죠? 질러! 그래갖고 한 방에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습관은 고쳐집니까? 저거 갈것 같다고 차트 보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왕창 샀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깡통이라는 거예요. 나 경험이 있다. 그러신 분 1번. 나 그런 거안 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 좋은 기업을 사서 이렇게 가면, 그죠?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가면, 뭘, 뭐 단타를 왜 해요? 파트론 사가지고 지금 뭐요? 백몇 프로 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어, 뭐가 걱정이야? 대덕전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어떻게 이거? 에?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러면 시장이 뭐 그런 아, 1800포인트 간다고 안 가는가 종목이? 어, 이거 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버려요? 자,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거기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달라져야 행동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를 매수해서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그죠? 매수했다가 우리 유리원도 자그마치 5억을 날렸어. 그런 것, 그거 왜 그런 걸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 테마주가 여러분의 돈을 벌어서 부자를 만들어 줄까요?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대박을 주는데도 그런 기업은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확인조차도 하지도 않고 매수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100% 아닙니까?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사요.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몰라요.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사요. 그랬다가 이제 꼬꾸라지면 그때서야 아, 이거 뭐야? 그때서부터 이제 조사 들어가고 분석해보고, 아유, 씨, 형편없는 종목을 추천해줬구만. 어떤 사이트에서 선거 테마주 짓다 추천해가지고 그냥 박살나니까 5억을 날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나 본전 찾을지 깝깝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자, 여러분한테, 예? 이혜윤님이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가만히 친구한테 동업을 하려고 돈을 들고 친구가 하도 나한테 동업을 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야, 그래서 너뭐 하는데 그렇게 나한테 자꾸만 같이 투자하자고 그러냐? 아, 우리 갈비집 하는데 자금이 좀 딸려. 같이 합작해서 돈좀 같이 벌자. 그래, 그러면 한번 장부 좀 보여줘봐.
아, 그랬더니 순적자투성이야. 그러면 같이 투자할까요? 야, 돈벌 가능성이 없는데. 야, 난 못해. 미안하지만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거절할 줄 알면서 주식은 거절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하는 종목들을 수두룩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뉴스로다가 급등 나갈 거라고 내일 당장 뭐1000%갈 종목, 내일 당장 뭐500%갈 종목. 아, 그렇게 다 전문가가 알면, 그죠? 네,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다 알면 본인이 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1000% 가도 여러분은 못 따라가요.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못 따라가요. 가다가 휠라코리아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이게 사도, 그죠? 조정 들어가면 이 조정 들어가면 이걸 뭐다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가요? 400%를. 근데 1000%를 들고 갈수 있다고요? 어림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여기 조정만 조금만 들어와도 다 팔고 도망가는데 1000%를 1000%갈 종목으로 추천한다고 해도 가져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95% 이상은 아예 꿈도 못 꿔요. 또 수많은 전문가도 100% 나가면 이격 났다고 자르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그래? 25% 오르면 50% 자르고, 또100% 오르면 50% 자르고, 나머지 25%만 들고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무지하게 볼까요? 물론 전문가에 다른 방법이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갔을 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려면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부터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차트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면 부실이하고, 그죠?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라든지, 또, 상장 폐지할 종목들, 자본 잠식돼서 그런 기업들을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살수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전문가가 전부 아닙니까? 차트 보고 급등 나가는 거 먹게 하려고 그런 종목들이 거의 급등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종목은 오래오래 가는 종목치고 여러분이 급등 상한가 나오는 게 별로 있나요? 아, 여러분이 파트론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급등 상한가를 가나요? 그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런 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종목이에요. 그걸 바로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왜?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놔뒀더니 저절로 부자 만들어 주더라. 그런데 가다가 꾸준히 그저 모니터링하면서 갔더니 아유, 이번엔 실적이 부진해서 점점 어렵겠는데요. 분위기도, 이 기업의 분위기도 지금 업황도 그렇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부진하구나. 자, 그럼 차트도 무너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때 아, 여기선 차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분석하고 기업에 믿음이 있으면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을 보유했을 때, 꿈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을 때 시장이 폭락해도 갈 종목은 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주지만 시장이 폭락해도 꿈이 있는 주식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주는 겁니다. 볼까요? 이게 뭔 족입니까? 갤럭시 제가 10 판매 호주에 있어서
미국화의 스마트폰 규제로 추가 수익이 더 나와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피라미딩을 하고 가라. 그러니까 벌써 순식간에, 그죠? 여기 보잖아요. 수익 계좌가. 이분이 지금 올린 건데요. 이거는 지금 900만 원 벌고 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 유료원은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도 또 신고가라는데, 2천만 원씩 얼마를 벌었을까요? 좀 모릅니다. 한 3천만 원 벌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피라미딩을 해서, 아, 이날도 그냥 올라가기 전에도 더 산다고 그러는 걸, 아,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그만 사. 제가 그랬어요. 하도 저기, 뭐죠? 몰빵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막았는데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유, 전문가님 더살 건데 못 사게 했잖아. 그래갖고 또 배꼽을 잡았는데 참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갤럭시 S10이 3천만 대가, 아니 4천만 대가 팔린다고 그러는데 예상을. 이게 모르겠습니다, 더 팔릴지는. 그죠? 어쨌든 화웨이가, 그죠? 유럽에서 만약에 화웨이가 안 팔리면 갤럭시가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일단 90일 안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웨이는, 그럼 유럽에서, 뭐죠? 퀄컴의 OS를 사용하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그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전부 사용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화웨이 폰을 쓸까요? 반사적으로 갤럭시가 더 팔리겠죠. 그러니까 템플턴은 이거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더 사. 진짜 수익이 커졌죠. 아, 진작 올 걸. 어떤 분은, 아, 전문가님 한 달만 더 빨리 올 걸. 아, 한 달만 빨리 해서 또 샀는데. 아유, 3년 전에만 만났으면 좋았을 걸. 2년 전에 만났다가 제 방에서 3개월 공부했다가 다른 전문가 5사람을 거쳤다가 다시 또 왔어요. 재밌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자, 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저기 전문가들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필요 없어. 야, 영어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된 거니까 주가만 봐. 그죠?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차트만 봐. 그건 차트쟁이에요. 그렇죠?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차트쟁이가 다 돈을 볼까요? 수많은 차트쟁이에서 그럼 다돈 벌었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이유를 파악해 봐야 되죠. 자, 또 보죠. 에코 마케팅. 영업이익이 꾸준한 상승에 주식을 동업하고 있어 보니까 중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하는 것이 뭐요? 총매와 수급 등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게 바로 실적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 종목,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됐으면 매수했더니, 어우, 수익이 장난 아닌데. 진짜요? 장난 아니잖아요. 에코 마케팅.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거?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들고 가다 조금만 올라가면요, 100% 수익 나면 다 잘라요. 왜? 안 간다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가잖아요. 박스권에서 안 가면 잘라. 템플턴은 뭐예요? 더 사, 더 사. 아, 제발 더 사라니까. 무서워요, 전문가님. 우리 유령도 최근에 와가지고, 아, 전문가님 올라간 거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사더라고요. 파트론을 사라니까 당장 대본에 이래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아,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삽니까? 이게 이만큼 올랐는데 나 무서워서 못 삽니다. 아, 또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사요. 괜찮으니까. 좋은 종목인데 뭘 그렇게 겁쓸래.
사서 이제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아, 나 이렇게 올라간 건 처음 사봤습니다. 우리 의원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종목이라는 게,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은 기업이 꾸준한 실적이 개선되면서 갈때 종목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뭐라 그러죠?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 아주 드시라.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면 다 잘르나 바보. 아, 정배열에서 정배열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죠. 수많은 전문가들의 강의 들어보면 역배열에 먹어야 돈을 뭐 무지하게 많이 번다. 그러면 또 가서 역배열 살라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그냥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요. 그거 역배열 살라고 해서 더 많이 벌라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 거예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여러분이 정말 부자 되는 길이에요. 복잡한 차트, 뭐, RS가 어쩌고, 뭐, CCI가 어쩌고, 보조지표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거 돈 무지하게 볼것 같아요? 그것은 전문가가 다 유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쉬운 대로 가요. 돈잘 버는 기업에 정배열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만 먹겠다. 그러면 그냥 정답 끝났어요. 그게 가장 쉬운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자신 있게 템플턴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지만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라. 그러면 끝이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 예? 개인 투자가 돈을 버는 비밀은 그거 하나로 끝난다.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예, 8년 동안 연구해봤지만,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더 이상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보조지표? 다 필요 없어요. 수많은 보조지표 깔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돈을 벌고, 그냥 필요 없어요. 딱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은 돈안 잃어요. 돈 벌어요. 그것만 하세요, 오늘부터. 예? 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자, 또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자, 실적 개선으로 가는 5G 장비주가 어제도 신고가를 했어요. 아, 왜 그럴까, 이게? 펀더멘털이 5G 장비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더 들어가니까 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업은 영업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징이라고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리고 정배열에서 정배열 가고 있잖아요. 안 팔면 되잖아요. 돈잘 봅니까? 예, 잘 봅니다. 아, 더잘볼 거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더잘볼 거래. 아, 그러면 난안 팔면 되잖아요. 끝났네? 오늘 어떻게 하고 있나? 너무 쉽잖아요. 뭐, 무슨 비법을 만들고 뭐를 하고 여러분이 해봤자 돈이 되냐고. 오늘도 또 신고가네. 난리 났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별에 정별 가다. 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죠? 정별에 정별 갈 때까지 그냥 미친 척꼭 들어가라. 미친 척. 뭐죠? 그래서, 어떻게요?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샀다면 그 기업과 동업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이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일 때 사면 더 좋죠. 기업의 가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매수할 기업의 가치는 분석해 보지도 않고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뭐라 그러냐면 가치 투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가치 투자래요.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다. 또 차트쟁이 전문가들은 또 뭐라 그래요? 신가치 투자다 말이야.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신가치, 자기는 신가치 투자한대. 차트쟁이들은 그거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서 가치 투자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갖다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가치라는 건 뭐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들을 가치가 커진다고 그러는 것이지, 차트로 가치 투자를 한다면 그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가치 투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커져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차트가 싸니까, 그럼 신가치고, 또 차트가 바닥이니까 신가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나고 성장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주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따라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따라오는 그건 뭐라고 그래요? 평균 회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차트가 어떻게 해서 뭐 가치 투자고 신가치고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요. 어떻게든지 가치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뭔가가 나는 가치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아니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고 유볼도 까먹는 종목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까? 그건 가치가 아니라 부실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뭐요?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매수할 때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대부분은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것도 못 참습니다. 빨리 급등 나가면 쫓아갔어야 되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고 얼른 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배워야 되거든요. 간다고 쫓아가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죠? 본전 오면 또 자르고 고생을 했으니까 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본전 왔습니다. 아 이게 도저히 못 참겠네. 탱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익을 날라고 그러는데 잘라버려요. 본전이 왔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본전이 왔으면 왜 그게 그렇게 떨어지다가 본전이 오냐고요. 그러면 얘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본전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사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량 감자를 매수하지 말고 우량 감자를 사야 돼요. 그럼 우량주라고 무조건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커지느냐? 제가 우리 유료원 보고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업이 이번 1분기도 6,300억 적자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계속 그 바닥, 차트가 바닥이라고 계속 추천하면 어때요? 땅굴로 내려가 버리지. 그죠? 뉴스만 보고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사.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피납니다. 그죠? 코피납니다. 한국전력. 아이고 죽겠습니다. 우령주 매도사인. 참 이렇게 떨어졌어요. 신저가. 왜 그러는 거예요? 실적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적만 확인했다면 한국전력을 안 사서 그러면 얘가 바로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이 있는 주식이 지금 아니거든. 얘가. 왜? 수익성, 성장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라.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정배열에서 정배열 먹어라. 역배열에서 역배열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 어? 말 된다. 그죠? 영업이익을 계속 적자로 나가는데 이걸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아, 바닥이니까? 주가가 싸니까? 그죠? 주가가 싸니까? 어, 왜 이렇게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냐? 아, 우리 전문가님, 나 이거 장기 투자해서 펀드로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뭘 괜찮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안 됩니까? 하지 마세요. 문 대통령이 방향을 그죠? 바꿔서 원자력을 한다는 얘기가 딱 나올 때 그때부터는 사시죠. 그 전까지는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체에너지 그만하고 태양광 그만하고 원자력을 다시 재다시 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업에 대해서 푼다고 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또 이거예요. 우리 유리 언니. 전문가님, 아, 이거 샀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또 정치 테마 아주 또 만졌죠. 아, 이 뭐 나간다고 성문전자 뭐 누구 테마야 이거요? 예? 유시민 테마인가? 뭐 누구 테마더라 이거? 성문 황교안 테마인가요? 참 뭐 아, 뭐 거 이어서 또 간다고 쫓아가서 황교안 테마 어떻게 됐다고 가서 여기서 샀다가 또 코피 터지고요. 그쵸? 왜 그래요? 예? 돈을 잘 버는 기업 사면 되지. 테마로 상한가 간다고 여러분 쫓아가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매수할 때도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살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라는 거잖아요. 분할 매수하라니까 분할 매수는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가서 몰빵해서 한꺼번에 떼돈 벌어보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투자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단기보다는. 자, 그러면 좋은 기업을 그래서 사야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에? 상한가 먹여준다고 이거 가서 쫓아가서 샀다. 그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상 나가면요. 빨리 질러. 그래갖고 가서 딱 질렀다가 있죠. 와르르 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손절하라 그랬잖아요. 왜 손절 안 해요? 또 손절. 와, 칼같이 손절한다고. 여기서 손절했어. 얻어 터지고 나서 손절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아니, 손절 안 할 종목 사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상 안 먹으면 되잖아요. 꾸준히 가는 종목, 돈 잘 버는 기업 사면, 뭐, 욕심 안 내고. 그러면, 아, 저축해놨습니다. 아, 주식이 떨어졌는데 가다가. 아, 그러면 저축해놨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3년 적금 벗는데 이자 빨리 안 준다고 그냥 적금 해약시켜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이자를 받아요? 아, 좋은 주식 사놨으면 그냥 적금 벗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부실 기업 사놓고 적금 벗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상장 폐지 아니면 감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보고 그저 그냥 추천만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걸 얻어 터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투자자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유명한 전문가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추천했고 뭐 어쩌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분석할 수 능력이 돼야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부실 종목을 수두룩하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길로 갈 수 있죠. 몰빵 투자, 거기다가 또 몰빵까지 하죠. 우리 유리원도 이거 진짜로 그런 거예요. 어떤 무슨 공공 사이트에서, 예. 당장 내일 뭐, 얼마 갈 종목을 추천한다. 다 이런 거 추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손실은 무직 나갔고, 갑갑한 거죠.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좋은 기업을 사서. 아니, 얘가 돈을 잘 보면 저는 말을 안 해.
그죠? 인터넷. 돈을 벌고 있다. 잘 본다. 그럼 여러분 가야죠. 추천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사야죠. 어, 이거 진짜 돈 잘 버냐? 한번 가보죠. 돈 못 버네. 그죠? 아니, 뭐, 알았어. 성장가치? 꽝. 아니, 가다가 점점 떨어져. 성장가치도. 영업이익도 점점 떨어져.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수익가치 꽝, 성장가치 꽝, 자산가치 줄어들어 꽝.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안 사. 너나 사세요.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난 더 좋은 종목 사겠습니다. 난 파트론 살래. 어, 파트론 사니까 진짜 좋은 일 벌어지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석으로 가는 투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노래 또 듣고 갑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하고 공부하시려면 예,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하셔서 올바로 가는 길은 저는 여러분한테 홀로서기를 가르쳐드리는 거지 그죠? 떼돈을 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아서 부자로 데려가는 길은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평생을 올바른 투자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평생 직업을 만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자, 이벤트를 이용해서 잘 하시면 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저녁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강의를 기본으로 갖추셔서 제가 8년 동안을 연구하고 개인 투자도 이 정도만 알아도 최소한 예, 어디 가서 전문가들한테 잘못된 종목을 추천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